시장의 핫한 뉴스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가장 핫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예상치는요, 161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전망을 했었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3.37달러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왔던 집계치를 보면요, 181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당 순이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02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요. 160억 달러를 넘기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매출당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가깝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2% 이상의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지금까지는 약보합 수준까지 올려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적은 이렇게 좋았는데 왜 주가는 떨어졌을까요? 바로 이 중국과의 매출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측에서 정부 이 중국 쪽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중국을 콕 집어서 이 중국 쪽의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주 서한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다른 쪽에서의 매출로 인해서 상쇄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경신한 등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 속에서 일단 중국 매출이 큰 폭으로 꺾일 것이다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엔비디아 관련주 어떻게 움직일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고 가시죠. 이번에는 포드 관련 뉴스인데요. 앞서서 만나보셨다시피 포드의 주가 흐름은 간밤에 1% 이상의 하락 흐름으로 나타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포드의 주가는 지난주에도 좋지 않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전기차 쪽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드는 미시간에 원래 설립하려고 했던 배터리 공장 설립의 계획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35억 달러 규모의 공장 설립에 대해서 축소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축소 규모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포드는요, CATL과 협력해서 배터리를 생산하려고 했었습니다. LFP 배터리를 이 미시간 공장에서 계속해서 생산하려고 했었는데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고 전기차 전환 속도가 더뎌지면서 이러한 계획의 규모를 축소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힌 겁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에 관련주들 많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수급별로 종목 흐름 함께 만나보고 가실까요? 먼저 수급이 괜찮은 기업입니다. 바로 네이버인데요. 11월 들어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9%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자를 기준으로요, 11월에 이 네이버의 주가는 18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회복이 나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카카오와는 수급이 약간 반대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플랫폼 주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조금 더 선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305억 원가량을 네이버 매수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600억 원 가깝게 네이버 이번 한 달 동안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없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컸지만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실적이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해외 수주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연말까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어제 9만 6천 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한국거래소가 오늘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번 주에 코스피에 상장을 했고요. 시가총액이 어제자 기준으로 6조 5,839억 원대를 현재 기록한 상황입니다.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에코프로 머티가 개인의 매수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개인이 계속해서 쌍끌이 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에코프로 머티를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